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과학 기초도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화학에 더 기초일 수도 있고, 처음으로 한번 사고 실험이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얼음 알죠? 얼음. 얼음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걔를 예를 들어서 비커에 넣고 우리가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미 다뭐 결과 예측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되죠? 녹겠죠? 녹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액체가 될 것이고, 또 가열하면 또뭐 기체가 될 것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어떤 과정이냐면, 압력이라는 요인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원래. 물질을 다룰 때. 근데 이 요인은 우리가 무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뭐만 볼 거냐면, 온도의 측면만 접근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의 온도를 계속 높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나타나는 변화를 한번 화학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제 얼음의 상황을 한번 고려해보면, 여러분이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얼음의 구조가 뭐냐면, 빈 공간이 있는 육각 구조라고 그래요. 일명 뭐 육각수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 볼 때, 이게 물 문제 한번 그려봤어요, 미리. 이게 이제 산소고요, 산소. 산소에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결합을 우리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을 이룬 하나의 물, H2O 분자가 되죠. 그물 분자들이 이제 고체가 되면, 정해진 자리에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이 됩니다. 키워드를 계속 적어 나갈게요. 우리 규칙적인 배열이라는 뜻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바로 이제 고체의 특성이거든요. 자, 얘는 좀 다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금속 같은 경우 우리가 고체죠, 고체. 금속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위치에 배열되어 있다. 혹은 이제 소금. NaCl 같은 이제 이온결합 물질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빨간 게 양이온 Na 플러스라고 하면 하얀 게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규칙적으로 이제 배열되어 있죠. 그럼 이제 우리 고체는 아무 운동도 안할것 같지만, 실제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진동이라고 하는데, 제자리 진동이라는 걸 합니다. 좀 영어로 좀 말하면 좀 어려운데, lattice.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 구조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네가 쉬지 않게 떨고 있는 거죠. 떨고 있는 거. 우리 얼음을 이렇게 손 위에 올려놨다고 하면 얼음 막 떨고 있는 게 보이면 안 되죠? 그럼 병원 가야 돼요. 물론 안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얘가 쉼 없이 이 물분자들이 이렇게 그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요점이 이게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온도를 앞으로 계속 올릴 거잖아요. 올린다고 생각해 보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영하 10도라고 하자니까, 영하 10도씨보다 예를 들어서 뭐 영하 5도씨. 영하라는 표시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지만 온도가 이게 더 높은 거죠. 높아지면 이 사이의 운동이 더 활발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0도씨에 도달하면 이제 일이 생기죠. 그래서 편의상 이 경우에 이제 일기압 가정하겠습니다. 일기압. 자, 그때 여기 보면 점점점으로 표시한 게 있죠. 점점점. 요거는 뭐냐면 분자 안에 있는 원자와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분자와 분자 사이에요. 이 사이에도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요거를 좀 다른 말로 이제 써보면 우리가 분자 간 힘이라고 불러요. 또 다른 말로는 분자 간 상호작용.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이 분자 간 상호작용 중에서도 뭐냐? 그 중에서도 특히 수소 결합이다. 원래는 물 같은 경우에는 쌍극자, 쌍극자이라는 게 있어요. 혹은 모든 분자들이 갖는 이제 분자 간 힘이 분산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물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수소계약이 좀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요걸 대표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공유결합과 달리 이 수소결합은 공유결합처럼 원자 사이를 붙이는 결합처럼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비유를 드리는 게 내 팔과 내 몸이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공유결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분자라고 하면 또 다른 사람 있잖아. 그럼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 우리 끈끈한 뭐 애정? 아무리 그 사람이 소중해도 내 팔보다 소중할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대. 그래서 여기 이제 수소결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큰 세기가 좀 다른데, 그러니까 단위를 한번 설명해 보면, 수소결합 같은 경우에는 대략 수십 키로 줄포몰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소결합이 만약에 1몰만큼 있을 때, 그 에너지가 이 정도 된다는 얘기야. 수십. 그런데 이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수백 키로 줄포몰이에요. 자,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음을 가열하면 얘가 녹잖아요. 그 녹는 것이 공유결합을 끊는 게 아니라 뭐다? 이 분자와 분자 사이의 힘, 이 분자 간 힘을 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의 인력이 약해지는 거죠. 끊어지면서. 그래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액체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액체가 되면, 이제 녹는 점에 도달해서 액체가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H2O 리퀴드가 된 거죠. 그려볼까요? H2O 리퀴드가 되면은 산소원자와 수소원자가 있는데, 수소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물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이제 네 군데에서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액체인 물만 돼도 이 사이가 이제 유동성이 생기면서, 이제 수소결합 개수가 줄어요.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물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이 모든 자리에서 수소결합을 다 해줘야 되는데, 일부가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분자 간 힘이 개수가 줄은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좀 더 유동성이 생겨요.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말을 써봅시다. 유동성이 뭡니까? 움직인다는 거죠. 자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체는 제자리에서 있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액체를 아까 다시 고체 H2O S로 표시하죠. 이탤릭입니다. 기울여 쓰는 거예요. 잘못했네. 기울여 써야 돼. 이거가 우리가 영어로 solid죠. solid. 우리 말로는 고체. 그에 비해서 이 액체는 L로 쓰죠. liquid입니다. liquid. 액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되면 이제 온도 더 올리면 이제 나중에 얘가 뭐가 되겠죠? 이제 기체가 되겠죠. H2O 가스가 될 텐데 이 경우에는 가스. 그래서 우리가 기체라고 설명하죠. 기체. 자, 고체하고 이 액체 고체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유동성이라는 거야. 영어를 많이 모르겠네. fluidity. 흐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유체라고도 불러요. 유체. 그래서 물리에서는 유체역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선 이제 됐어요. 그럼 이제 0도씨라고 가정하면 0도씨에서 모든 고체가 다 녹아서 이제 물이 됐다고 가정하면 이제 자유롭게 이제 운동하는 물분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수소결합도 가열하게 되면 점점 이제 끊어지고 끊어졌다 생겼다 끊어졌다 생겼다 계속 그래요.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운동이 뭐냐면 이 스스로 진동운동도 가능하지만 회전운동도 가능해져요. 이제 물분자 자체가 막 돌 수 있어요. 진동운동은 떠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유동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병진운동이라고 그래요. 병진운동. 병진운동이 좀 말이 어려워요. 병진은 그냥 이동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동.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러면 진동은 우리가 바이브레이션, 회전은 로테이션, 그 다음에 병진은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액체가 되면서 처음에 제자리 진동밖에 못했던 이 물질이 이제는 진동과 회전과 병진 운동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진동, 그러니까 결합, 이 결합 길이와
그 다음 이 결합사의 각도가 이렇게 좁혀지면서 혹은 결합 길이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진동을 하면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느리게 돌지 않을 거예요. 엄청 빠르게 돌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제 열에너지를 우리가 가면 얘 온도가 계속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0도씨였던 것이 몇 도씨가 될까요? 10도씨, 뭐 20도씨 이렇게 올라가서 여러분 몇 도씨 알고 있죠? 이제 100도씨가 되죠. 100도씨. 자, 100도씨가 되면 뭐 그전에도 일어나지만 증발은 계속 일어났겠지만 이 사이에 있는 수소결합이 이제 거의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거의 뭐 분자 간임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요. 아주 거리가 멀어지죠. 대략 얘기해주면 그 액체가 기체가 될 때 대략 크기가 한 1700배 정도 커져요. 이거 엄청난 양입니다. 예를 들면 페트병 그 안에 여러분이 물 한 방울이나 뭐 두 방울 이렇게 넣었다고 쳐요. 아주 작은 양. 걔를 만약에 가열해서 다 수증기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페트병을 채우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면 그만큼 아이들 이 입자 사이에 뭐라고 말할까요? 분자 간 평균 거리가 아주 멀어지죠. 거리가 아주 멀어졌기 때문에 이게 인력은 큰 의미는 없어요. 물론 물분자 수증기가 된 물분자들이 지나가다가 아주 가까워지면 순간적으로 수소결합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미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는 너무 커져서 그냥 끊어버리고 또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이제 화학을 이해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에너지 관점에서 두 가지를 꼭 구분해 주면 좋겠어요. 뭐야? 인력에 의한 에너지. 요 측면하고 여러분 언제가 배웠던 운동 에너지 측면. 요 두 가지를 좀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점점. 운동이 더 활발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인력을 이제 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제 100도씨가 되면 다 모두 수증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얘네 사이가 아주 거리가 이제 멀어졌을 텐데 그렇게 멀어지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이제 물분자가 이제 독립적으로 하나의 이제 물분자라고 생각해보면 100도씨에서 110도씨, 120도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 얘 운동은 더 활발해집니다. 엄청 빠르게 또 움직이겠죠. 자, 그럴 때 주의할 게 있어. 얘가 이제 특정 온도 정도가 되면 에너지가 아주 넘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 얘네가 자유롭게 이제 분자를 움직이다가 이제 이 사이의 결합도 끊어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일명 열분해라고 합니다. 즉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 전까지만 해도 물분자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분자라고 우리 하는 것은 결국 화학적 성질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변화는 우리가 무슨 변화? 우리가 물리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변화의 종류 다양하지만 그중에 우리가 상태의 변화라고 말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물리변화입니다. 분자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특정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에너지가 아주 넘치게 되면 물론 화학 반응은 뭐 상온에서 일어나지만 이제 순수하게 가열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사이의 결합이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이 사이의 결합을 끊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O하고 H 사이에 O하고 H 사이에 즉 O하고 H 사이에 이 결합 에너지 일명 이제 나옵니다. 결합 에너지 여기서는 공유 결합 에너지겠네요. 요거를 극복할 만큼의 에너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결합이 이제 끊어져 버리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다시 원자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원자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온도를 더 높여볼까요? 더 높이고 하면 이 이제 원자로 흩어진 아이들도 막 열심히 움직일 겁니다. 움직이는 아이들이 나중에 또 어떤 일을 하냐? 자, 이 수소 같은 경우 잘 보면 중심에 핵이 있죠, 핵. 그리고 주변에 전자가 이제 있다고 하는데 물론 도움을 위해서는 이제 돌고 있는 거지만 실제 여러분이 오비탈을 학습하면 돌고 있는 건 아니죠.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아이죠. 근데 보호명이 설명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온도가 계속 높아지다 보면 선생님이 이제 정확한 온도를 잘 모르겠는데 한 몇백 도씨 정도가 되면 이 물분자가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뭐가 남죠? 수소 이온만 남는 거죠. 수소 이온은 곧 핵이 돼요. 핵. 예. 그 수소는 좀 간단해요. 문제가 뭐냐면 얘예요. 얘, 얘, 얘. 예. 산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 8번이잖아. 8번. 그러면 이 안에 양성자 8개 또 그거에 해당하는 수만큼 비슷하게 중성자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여러분 알다시피 K껍질의 전자 2개, 그 다음 L껍질의 전자가 8개인가요? 6개죠. 6개. 6개가 있죠. 맞나요? 6개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에너지가 이제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에너지가 이제 공급이 되면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가죠.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갈 때 이제 필요한 에너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온화 에너지가 하나의 값밖에 없죠. 그래서 대략 선생님이 이걸 그냥 기억하고 있는데 1312 킬로줄 퍼 몰입니다. 아까 결합에너지 작가 선생님 찾아봤는데요. 결합에너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네. 얘가 대략 한 400에서 한 500 사이입니다. 500 킬로줄 퍼 몰. 아까 수소 결합이 얼마였죠? 수십이었죠. 스케일이 커지고 있죠. 온도가 더 높아지면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한 이런 것들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에너지 천 단위로 이제 공급하게 되면 이제 뭡니까? 이제 전자도 떨어져 나가야 돼요. 핵에서 전자가 불리게 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 이 산소는 좀 복잡한 게 전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전자가 나갈 때 에너지, 그 다음 나갈 때 에너지 점점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죠. 이제는 수천에서 이제 수만 킬로줄까지 에너지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상태가 기체 상태가 아니에요. 물문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이미 벗어났잖아요. 이제 핵과 전자들이 이제 분리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이걸 우리가 플라즈마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플라즈마. 실제 우주 안에 이제 존재하는 물질들의 상태를 보면 이 지구상의 물체와 물질과 이 우주 전체의 물질이 좀 다른데 기체, 액체, 고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더 밀접하지만 실제로는 이 우주로 보면 플라즈마 상태가 더 흔한 빈번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자세한 얘기는 물리 시간에 또 배우시기 바래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핵과 전자가 이제 다 분리가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온도를 더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거의 끝에 왔어요. 이 아까 핵을 이루고 있었던 이제부터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온도로 따지면 뭐 예를 들면 수만, 수십만, 수백만, 이제 수천만, 심지어 수억 도까지 올라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얘를 이루고 있던 뭐죠? 바로 핵을 이루고 있던 양성자와 그다음 중성자 사이에 이 강한 핵력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분리가 된 상태가 되겠죠? 여기부터 사고 실험이에요.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는 이 온도를 이런 식으로 가열로 높이는 게 아니라 무슨 강력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성자, 중성자한테 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했다 치자.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그렇죠. 업쿼크, 다운쿼크들로 이제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정도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뭐 수억도 혹은 수십억도 그 이상의 온도가 될 수도 있는데 온도가 얼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 결국엔 뭐예요? 전자냐, 그 다음에 이거 쿼크. 쿼크가 존재하는 시점까지 가면 에너지가 아주 높은 상태가 되겠죠? 자, 어디서 출발했어요? 얼음에서 출발했어요. 계속 가열하면서 물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이 끊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산소원자와 수소원자 사이의 인력이 끊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전자와 핵 사이의 인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전자 떨어져 나가죠. 그럼 핵을 이루는 그 전자들이 다 떨어져 나간 다음에 그 다음 핵을 이루는 양성자, 중성자의 인력이 또 끊어지는 거죠. 그 다음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는 쿼크사의 인력도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바로 우주 초기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에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과학에서 바라보는 초기 상태 바로 빅뱅입니다. 빅뱅. 그래서 빅뱅이 일어난 이후 지금까지 우주의 온도가 여러분이 떨어졌다고 배웠잖아요. 우주의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운동의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계속.
그러니까 활발하게 움직이면 이 서로 간의 인력에 의해서 구속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온도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쿼크끼리 서로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탄생하게 돼요? 양성자가 탄생하고 중성자가 탄생하는 거죠. 물론 전자는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점점 낮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핵을 만든 이 쿼크가 만들었던 양성자 중성자 다시 얘네들이 뭉쳐서 핵을 만든다고 했죠. 그 핵에 전자가 이제 잡히게 되죠.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그래서 융합과학 시간에 우리가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대략 3000K 얘기하더라고요. 3000K 3000K 정도가 됐을 때 이 전자가 이제 잡히게 되죠. 잡힌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뭐야? 원자가 만들었다는 얘기야. 자유로운 전자가 아니라 이제 원자가 되는 거야. 핵에 구속된 전자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온도가 더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산소원자와 수소원자 사이에 뭐? 결합이 형성되더라. 그러니까 원자가 생성된 이후에 이제 뭐가 생성된다? 분자가 생성된다. 그럼 분자가 자유롭게 이제 움직이는데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 어떻게 돼? 처음엔 기체 상태에 있던 것이 어떻게? 서로 간의 인력에서 붙잡히면 이제 뭐가 됩니까? 유동성이 있는 이제 액체 상태를 거쳐서 더 온도가 낮춰지면 운동 에너지가 아주 약해지는 거죠.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력의 영향이 더 커지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고체 상태까지 가는 겁니다. 좀 이제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물론 여기서 더 정확하게 가면 이제 에너지 스케일을 따져주면 여기서 이제 핵을 논할 때의 에너지 스케일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핵 변환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핵 들어봤겠지만 핵 융합, 핵 분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주는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얼을 계속해서 가열한다면 사고 실험을 했을 때 역과정으로 온 거고요. 우리는 한번 그걸 다시 거꾸로 돌려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빅뱅으로 지금 돌아가 보는 거죠.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가면서. 그 다음에 이쪽 영역은 이 전자가 나가고 뭐 결합이 끊어지고 이런 영역은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화학 변화. 그 다음에 이제 물분자를 형성한 이유, 그 이후부터 상태, 기체, 액체, 고체 상태, 이 상태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업을 통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던 게 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와 이 핵 변화는 스케일이 아주 다르다. 이 화학 변화만 해도 물리 변화에서 스케일이 엄청 큰 건데 이 핵 변화는 엄청난 에너지 갭이 큽니다. 그래서 도저히 뭐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핵 물리나 뭐 이런 쪽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얼음부터 시작해서 한번 전자, 뭐 쿼크까지 한번 가는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봤는데 여러분이 과학을 학습함에 있어서 좀 기초가 베이스가 탄탄하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